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갖춘 필리핀 세부는 휴양지로 인기가 높은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는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의미 있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세계일주 주인공이죠. 스페인 마젤란 일행과 이들에게 승리를 거둔 막탄섬의 영웅 라푸라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막강한 해군력으로 점령지를 넓혀가던 스페인 제국 마젤란 일행에게 필리핀 막탄섬 원주민들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식민지가 돼버렸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필리핀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잠시 후 다시 만난 세계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브라질에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X의 운영을 두고 브라질 대법원과 일론 머스크가 대립하다가 결국 X가 차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과 현지 반응,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조지아주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오전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 있는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이 학교 다닌 14살의 콜트 그레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학교 보안 담당 요원과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만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총격 전까지 올해 미국에서 29건의 총기 난사가 발생해 최소 127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주지사 전 비서실 차장이 중국 비밀론 활동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캐시오 콜 뉴욕 주지사 비서실 차장이었던 린다 순과 남편인 크리스 우가 중국 정부의 비밀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롱아일랜드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 사당국은 미국 시민권자인 순과 후가 자신의 지를 이용해 가짜 초대장을 만들어 중국 정부 관리들의 미국 입국을 돕고 대만 정부 대표들이 주정부 관리들에게 접근한 것을 차단했으며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주지사의 공식 발언에서 위구르족과 관련된 언급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대한국 해구산 강화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외교 국방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가 열렸는데요.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자 핵무장론과 미국의 한국 내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 목표의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동맹국인 한국의 독자 핵무장도 용인할 수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회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해 주요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의장국을 맡은 러시아가 다음 달 22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올해 수교 75주를 맞았다고 강조하면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이 러시아 측과 새로운 협력의 영역을 모색하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가 문을 닫습니다. 독일 에너지 기업인 유니퍼가 잉글랜드 노팅엄시에 운영하고 있는 레클리프트 온수 발전소가 이번 달 말 가동을 종료합니다. 이번 조치는 2030년까지 발전 부분 탈탄소와 2050년까지 국가 경제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정부 목표에 따른 건데요. 이 발전소가 폐쇄되면 영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는 14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영국은 석탄을 동력으로 하는 1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이며
토마스 에디슨의 에디슨 전등회사가 1882년 세계 최초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연 곳이 바로 런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설치한 죽음의 덫. 네. 2017년 6월 달에 런던의 고층 아파트인 그랜필 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건물 전체가 다 탔는데요. 당시 무려 7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화재 중에서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사건이 발생한 지 7년 만에 화재 종합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부, 규제당국, 업계가 제의를 하지 않아서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마치 누가 정교하게 짜놓은 것처럼 유기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네. 일단 부정직한 기업들, 무능한 규제당국, 그리고 무사 아니래 정부가 아파트 건물이 가연성에 클레이딩으로 덮이도록 한 건데요. 네. 클레이딩은 건물의 단열과 외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이게 가연성 소재이기 때문에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아, 이런 소재는 그러면 사용하면 안 됐었던 네. 건데요. 보기에는 좋은데 불에 너무 그렇죠. 잘 탄다는 거죠. 이 보고서는 21세기 런던에서 자체로는 불이 통할 수 없는 강화 콘크리트 건물이 죽음의 덫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냐라면서 이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화재가 2017년 6월 14일 새벽에 발생했는데요. 이게 아파트 4층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네. 25층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가연성 소재니까. 네. 원인은 네. 말씀드린 클레딩 때문에 이게 사실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1970년대 콘크리트 지어진 이 그랜필 타워는 화재 발생 수년 전에 개조 공사가 진행된 데 그때 알루미늄과 폴리에틸렌 소재가 되어 있는 클레딩으로 다 건물을 덮어 씌운 겁니다. 이 가연성 클레딩은 이 가격이 저렴해서 개조 작업에 굉장히 용이하고 그래서 네. 하청업자들, 뭐 건축업자들이 쉽게 사용하는 소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걸 설치하는 건축업자, 그리고 엔지니어, 하청업체 모두가 안전 문제는 다른 사람이 책임지겠지. 우리는 그냥 공사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개조 공사를 한 겁니다. 조사위원회가 화재 발생 다음 날부터 이제 구성이 됐고요. 이후에 300회가 넘는 공청회 그리고 1,600건의 목격자 진술 토대로 이번 보고서를 완성을 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랜필 화재 후에 영국 정부가 신축 건물에는 금속 합성의 클레팅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비싼 작업 때문에 비용 부담 때문에 제거되지 못한 아파트도 아직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네, 아까 인재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정직한 기업들, 네. 약하고 무능한 규제 당국, 무사한 일의 정부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대형 참사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뭐 어느 나라에서든 이런 일 계속되면 네.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한쪽이라도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 그렇죠. 않았을 텐데요. 네, 모두가 네. 다. 누군가 하겠지 내 탓 아니야 이런 네.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후퇴를 후회한다는 말인가요?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민주당에서 후보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후폭풍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차 정책과 관련해서 2035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만 생산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과거 공약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해리스 대선 캠프 측에서 최근에 공화당의 공격에 대응하는 팩트체크 이메일을 발표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캠프는 그러면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이 해리스가 모든 미국인들이 전기차를 소유하는 것을 강제하기를 원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과거에는 전기차 생산 의무화하겠다 그랬다가 지금 한 발 좀 물러섰다.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2019년 상원의원 재직할 때 2040년까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승용차 100%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의무화하는 탄소 배출 제로 차량 법안을 공동 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때는 법안 처리가 못됐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밖에 없습니다. 탄소 배출이 안 돼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2020년 대선 때는 판매되는 승용차 가운데 탄소 배출 제로 차량의 비중을 2030년까지 50% 그리고 2035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는 탄소 배출 제로 차량 법안을 가속하는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대선 후보가 되고 나니 유권자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특히 러스트벨트, 그 쇠락한 북부 공업지역 경합주인 미시간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주에는 자동차 산업이 주요 산업이었고 지역 경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무작정 탄소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공약에서 후퇴한 것 같다고 미국 언론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대선 캠프는 제조업체의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하는 2019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명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명확해달라는 미국 언론 매체 요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는 지지하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전기차 관련 공약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연히 전기차에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 밝히고 있는데 여전히 내연기관차를 선언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막상 내연기관차만 100%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전반적, 지금 상황이. 그렇죠. 네. 전기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에는 전기차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파괴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네. 반전기차 입장을 부각했는데요. 최근에는 전기차가 장거리 운전에는 부적합하지만 그래도 단거리 시내 이동할 때는 괜찮다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자동차 산업 이 표심과 관련해서 네. 아,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그렇죠. 명확하게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말하면은 한쪽으로 또 그렇죠. 욕을 먹게 되니까 애매하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입장도 또 이해도 갑니다. 네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10월도 11월도 12월도 다 가능? 뭐가 다 가능한 건가요? 이거 니콜라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 대통령이 네네. 성탄 시기를 올해는 10월 달로 앞당기겠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성탄절을 네. 성탄절은 자고로 12월 25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에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10월 달도 괜찮다. 옮겨도 되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뭐 마두로 대통령은 아 9월 달인데 벌써 크리스마스 냄새가 나지 않냐라고 네? 말하면서 무슨 냄새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긴 또 남반구니까 덥잖아요. 아, 날씨가. 그렇죠. 계절이 다른데. 어떤 냄새를 바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10월 1일로 앞당길 것을 명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7월 달 대선 이후에 지금 개표 부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네. 이 와중에 또 수도에서는 투명한 개표 결과를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네. 마두로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꺼내든 것 같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친여당 성향의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개표 뒤에 마두로 대통령이 3선이 확정됐다라고 공표했습니다만 마리아 쿠리나 마차도가 이끄는 야권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자신들 야권이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베네수엘라 국민 중에서 마두로 대통령 승리를 인정하는 비율이 6%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도 나왔으니까 민심과 대통령 마음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국이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뭐 시위도 일어나는 상황에서 네. 크리스마스를 앞당긴다고 좀 뭐 달라질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국가 민주주의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마두로 대통령은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면서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크리스마스 선포 소식에 국민들은 아주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돈도 없는데 크리스마스 지금 하면 뭐하냐 이렇게 하고 있고 음식을 뭘 살지 그리고 버스비는 어떻게 낼지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많은데 네. 크리스마스 앞당긴다고 월급이 올라가냐 보너스가 나오냐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 상황도 안 좋고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마두로 대통령이 성탄 시기를 앞당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작년에는 11월 1일에 크리스마스 시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2021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봉쇄가 있었고 경제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때는 또 경제를 활성화한다라면서 10월 4일 날 크리스마스 시작한다면서 10월 5일 날 대통령궁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소식 들으면서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대통령이 네. 명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또 새롭게 알게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도 좋고 11월 달도 좋고 12월도 좋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좀 황당하긴 하죠. 네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갈까요? 진시황을 꿈꾸는 마초맨.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얘기입니다. 그 남성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과학자들에게 늙지 않는 비법을 개발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보도한 건데요. 지난 6월 달에 산하 연구기관의 인지, 감각기관 장애를 비롯해서 세포의 노화 현상,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 등 노화와 관련 각종 증상을 해결할 방안을 신속하게 보고해라 이렇게 보건당국에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지시를 받은 러시아 과학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데 무슨 불로장생을 꿈꾸는 이런 약품을 찾아내라 이건 말도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과학자들은 푸틴 대통령도 문제지만 측근들도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정 부담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중에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고 네, 네. 뭐 설령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쟁 중에 할 일은 아니지 않냐라는 네, 비판의 목소리가. 재정도 마땅히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라는 거 이제 추측을 해보면 푸틴 대통령 측근 중에 물리학자 미하일 코발추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제안한 것 아닐까라는 후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발추크가 원래 평소에도 좀 여러 가지 음모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집착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자가 제안했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과학자는요 원래 핵에너지 연구시설의 소장을 맡고 있는데 미국이 인간과 유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있던 보고서를 러시아 상원에 제출하는 등 좀 엉뚱한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올해 10월 달이 되면 72세가 되는데요. 네. 평소에도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는 모습을 언론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얼음물에 입술을 하거나 뭐 상의를 탈의한 채 말을 타는 모습을 공개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또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파킨슨병에 걸렸다, 네, 네. 암에 걸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또 갑자기 이렇게 불로장생을 꿈꾸고 있다고 하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권력을 오래 잡으면 또 이런 것까지 꿈꾸게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쟁을 어떻게든 좀, 네. 좀 많이 끝내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물고기와의 전쟁입니다. 네. 태국에서 외래 어종인 블랙진, 틸라피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이 제거에 총력을 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네. 번식력이 워낙 강해서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최소 100억 바트 우려로 3,900억 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까지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빠르게 손 쓰지 않으면은 다른 인근 국가까지 퍼질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태국 정부가 2월 달부터 지난달까지 반년 동안 태국에 있는 전국의 강, 하천, 습지 그리고 맹그로브 숲에서 블랙친 틸라피아를 133만 킬로그램 정도 잡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중앙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물고기라 합니다. 살코기가 많아서 식용으로 적합한데 네. 대신에 작은 물고기, 물고기 알, 조개, 새우, 달팽이 등 웬만한 수생식물은 다 잡아먹으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 어종이고 농업과 양식업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최대 알 500개를 나오면서 강력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태국에 76개 주 가운데 19개 주에서 이 외래종이 발견이 되면서 특히 7월 달에 수도 방콕에서도 이 물고기가 확인되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지난달에 블랙진 틸라피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가 우선순위로 주면서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물고기 1kg 잡아올 경우 15바트 우론으로 588원, 600원 정도 보상금을 주겠다는 당근채까지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유전적으로 변형시킨 블랙진, 틸라피아를 하천에 방류해서 어떻게든 좀 개체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외래종이 일단 자리를 잡게 되면 근절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부가 하는 이 전쟁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 침입 어류가 다른 주변 국가로 퍼지게 되면 생태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왜 황소 개구리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또 어떻게 이 물고기가 태국에 돌아왔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한 외래종 때문에.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그녀의 자전거가 나에게로 돌진했다. 이게 예전에 그 광고에서 나왔던 거죠? 네, 약간 낭만적인 광고인데 예. 1990년대 이러면 또 나이가 노출이 됐죠. 네. 그녀의 자전거가 저도 내 가슴 기억합니다. 속으로 네. 들어왔다라는 그 의료 광고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일본에서는 11월 달부터 휴대전화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타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 이거 위험하잖아요. 사고가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얼마 전에 국무회에서 자전거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을 결정을 했고 시행일을 11월 1일부터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휴대전화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최고 징역 1년 이하 그리고 30만 원 우리로 27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했고요. 자전거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만 하더라도 네. 6개월 이하 징역이나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하는 경우가 네. 한강공감이 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갈 때 약간 네네네. 냄새가 나기도 하고 자전거 이렇게 비틀비틀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본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해질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았었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친환경 교통수단을 주목받았었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지금 퇴출되고 있는데요. 네. 프랑스 파리도 사고가 속출하자 5년 만에 이 전동 킥보드 퇴출시켰고요. 최근에 호주 멜버른에서도 도입한 지 2년 만에 공유 전동 킥보드를 퇴출시키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일반 그런 여러 가지 대중교통 타는 것보다도 환경오염을 줄이기 때문에 좀 좋긴 했습니다만 네.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또 이게 부작용이 생각했던 네. 것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네. 법적으로 제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어떤 수단이든 네. 운전을 하실 때는 그쵸. 정말 안전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는 주디 콜린스의 노래 Both Sides Now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에서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대상에 이 같은 의혹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에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4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시 쓰레기 풍선을 부양 중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부양한 쓰레기 풍선 중 20여 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한 사기 행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총조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때리고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현지 시각 4일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보안관실은 이 학교에 다니는 14살 학생을 용의자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취재수첩입니다. 브라질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죠. X의 접속이 중단됐는데요. 어떤 일들이 그간 있었는지 현재 반응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에서 트위터죠. X 이 서비스가 결국 중단됐다면서요. 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법원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SNS 플랫폼 X 서비스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네. 알렉산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30일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 규제 감독기관인 아나텔에 X 접속을 막기 위한 조처를 시행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또한 앱스토어에서 X를 삭제할 것과 가상 사설망을 통한 개인과 사업 개인과 기업의 우회 접속 적발 시 5만 헤알 하나로 1200만 원 상당의 벌금 부과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네. 이후 브라질에서는 31일 새벽부터 X 접속이 차단됐는데요. 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X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면서 브라질에서 무법 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브라질에서 X 사용한 사람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나요? 네, 브라질의 X 회원은 2천만 명 이상으로 인구 2억 1,700만 명의 브라질은 사용자 수에서 세계에서 6번째 큰 시장인데요. 네, 네. 시장 조사 업체인 이마켓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4천만 명이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X에 접속하는데 이는 전체 인구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AP에 따르면 X는 머스크가 2022년 인수한 이후 광고주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X에게 있어 브라질은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렇겠네요. X의 접근이 차단되면서 X와 유사한 서비스인 블루스카이에는 최근 수일간 브라질 국적의 신규 가입자가 폭증하는 플랫폼 대이동이 발생했는데요. 블루스카이는 지난달 31일 기준 이틀 동안 브라질에서 50만 명이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비스를 중단시킨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허위정보 유포 및 증오표현 확산 혐의를 받고 있는 X계정 수십 개를 차단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이들 계정 대부분이 우익인 자이르 볼소나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볼소나로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뉴스와 증오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행위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X에 명령했습니다. 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브라질의 비선출 가짜 판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맞서면서 분쟁을 키웠는데요. 법원이 명령한 문제의 계정을 정지하기는커녕 법원이 책임을 묻지 못하게 아예 브라질 현지 사무실도 폐쇄했습니다. 네. 그러자 대법원은 지난 28일 X에 24시간 이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라고 명령했고 불이행 시 서비스를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대법원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고 네. X가 벌금도 납부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자 결국 접속 차단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누적된 벌금 납부를 위해 머스크가 40%의 지분을 보유한 위성 인터넷 기업 스타링크의 브라질 은행 계좌도 동결시켰는데요. 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브라질 고객은 약 25만 명 정도입니다. 네. 브라질 시민들 지금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X 서비스 차단에 대해서.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브라질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와 증오 혐오 등의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X에 접속하는 사용자에게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브라질 변호사협회는 대법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일반화된 방식으로 벌금을 광범위하게 개인과 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면서 결정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우파 정치인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2천만 명에 달하는 브라질 X 사용자 대부분이 컨텐츠 소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VPN 사용자에게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모호하고 지나치게 징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실시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 5월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응답자의 56%는 모라이스 대법관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네. 반대 생각을 가진 응답자는 27%였습니다. 그렇구나. 한편 일론 머스크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인데요. 네. 3일 스타링크는 X계정을 통해 당사는 브라질에서 X에 대한 접근 차단 명령을 따르고 있다면서 X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일론 머스크가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X 차단 명령을 따를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사태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브라질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사의 주요 장면을 돌아보고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내용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만난 세계사 오늘도 김상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 이 필리핀의 태풍 야기가 일단 지나가면서 네. 좀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가 컸죠. 지금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한 10명 이상이 사망한 것 같은데 네. 일단 필리핀에는 매년 평균 한 20개 정도 태풍이 이제 도달합니다. 네. 얼마 전에 10호 태풍 그 산산이었죠. 일본을 네. 강타했고 바로 이번에 11호 야기까지 지금 12호도 이제 발생을 했고요. 아. 최근 태풍들의 세력이 심상치 않은데 사실 대기와 달리 이제 바다는 그 수온이 9월부터 이제 가장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태풍이 가장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휴가철은 끝났지만 네. 네, 필리핀에 이제 자주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행객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필리핀에서도 오늘 특별히 이제 세부. 세부 같은 경우는 휴양지로 많이들 가시고 그렇죠? 즐기시는 곳인데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요. 네. 일단 세부 섬은 그러니까 필리핀 중부에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변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요. 그 세부 섬 바로 동쪽에 막탄이라는 막탄. 그 이름의 섬이 있습니다. 네. 예, 리조트도 많고 수상 스포츠의 천국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바로 이 막탄 섬에서 16세기에 세계사적인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16세기에 벌어진 어떤 일이었을까요? 16세기 당시 상황을 좀 이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유럽이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대항해 시대라 시대 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심이 돼서 이제 세계 바다를 누볐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이 표현이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이다, 서양 중심적이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네. 그래서 대신에 신항로 개척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양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바다를 누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세부 막탄섬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이 신항로 개척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짧게 그 미리 말씀드리자면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확대하려고 했고요. 아시아 민중이 여기에 맞서면서 세부 막탄섬에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세부 막탄섬이 유럽 국가들의 어떤 식민지였고 지역 원주민들과 뭐 충돌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이 처음 상태로 보면 처음 상황을 보자면 네. 먼저 스페인과 필리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났는지 네.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페르디난드 마젤란, 보통 마젤란이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마젤란 겁니다. 유명하죠. 네. 네. 가장 먼저 이제 배로 세계를 일주한 인물이죠. 그렇죠. 이에 항해를 당시 스페인 왕 실이 지원했습니다. 스페인 왕이 카를로스 1세였는데요. 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겸하고 있었는데 황제로서의 이름은 카를 5세입니다. 네, 카를 5세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 나라의 왕을 겸했어요. 그래서 그냥 통칭 카를 5세라고 부릅니다. 네. 유럽 가장 많은 영토를 거느렸던 합스부르크 왕조의 황제였죠. 1519년 9월에 이 카를 5세의 지원을 받아서 네. 마젤란 함대가 스페인에서 출발했습니다. 함대는 총 5척 규모였고요. 네. 선원이 약 264명. 예. 마젤란은 예, 대서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로 향합니다. 근데 이 남아메리카에 가서 급류를 만나는데요. 여기에 마젤란 해협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때 발견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통과하면서 배 두 척을 잃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 척 남았죠. 네. 어쨌든 이제 급류를 잘 통과했고요. 이제 바다를 쭉 건너서 나오니까 넓고 평화로운 바다가 나옵니다. 이 바다가 바로 태평양이죠. 넓고 평화로운 네. 태평양이에요. 네. 그렇죠. 고요하고 평화로운 고요한 평화의 바다. 네. 이렇게 해서 태평양이 됩니다. 예. 예. 계속 또 말씀드리자면 함대는 그 후로 이제 태평양에 나와서 계속 항해를 하지요. 괌에 도착합니다. 네. 예,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네요. 거기서 식수도 보급받고 식량도 채우고 해서 다시 항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21년 4월 필리핀 세부섬에 도착합니다. 네. 이제 마젤란이 이제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기까지 얼마 안 남은 거죠. 네.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세부섬이 발란한 거 아니냐, 원주민이 발란한 거 아니냐. 예. 바로 비싼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마젤란은 원래 자신의 임무가 있으니까 그걸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죠. 두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 첫째가 세부섬의 왕에게 스페인 왕인 카를 5세에게 충성하도록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 두 번째가 종교를 개종하는 겁니다. 가톨릭으로.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은 전통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세부 섬의 왕은 설득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 봐요. 네. 마젤란 뜻대로 됐습니다. 네네. 세부 섬의 왕과 왕비가 다 세례를 받았고요. 네. 스페인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400명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일이 평화적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네네. 강압적으로 무력을 동원했거나 아니면 위협적인 분위기를 분명히 조성했을 겁니다. 십중팔구요. 네. 하지만 어쨌거나 이때까지만 해도 충돌은 없었어요. 예,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터집니다. 예, 마젤란이 세부섬을 이제
우리 편으로 만들었으니까 더 많은 지역으로 퍼뜨리려고 하죠. 네. 그다음 고개를 돌린 데가 바로 옆에 있던 막탄섬이었어요. 주변에 섬이 많으니까 네. 이제 하나씩 막탄섬, 하나씩 그렇죠. 또. 그래서 이제 막탄섬을 노리는데 막탄섬을 네. 통치하고 있던 왕이 라프라프라는 이름입니다. 라프라프. 예, 이름이 좀 우리말로는 라프라프. 예. 네, 라프라프입니다. 네. 근데 라프라프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어요. 이슬람교와 가톨릭은 그 쉽게 이게 융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젤란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렇죠. 개종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렇죠. 하겠죠. 근데 마젤란은 또 이제 그러면 니까지 깨라고 할 수 있죠. 응징하려고 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전투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마젤란 쪽이 그래도 그렇죠. 최신 무기도 갖고 그렇죠. 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됐을 것 같죠. 예, 예. 만약 스페인의 정규 군대가 네. 공격을 했더라면 100%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마젤란은 선원이 몇 명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전투 병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네. 게다가 라프라프를 너무 무시했어요. 아까 니까짓 게 이렇게 하셨죠. 니까짓 게. 그러니까 고작해봐 좀 무시한. 뭐 칼 정도로 뭐 그렇죠. 예. 이 정도면 갖고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4월 27일이었습니다. 예. 네, 마젤란이 자기 선원들 60명 네. 그리고 이제 세부인 한 200명 정도 끌고 막탄섬으로 향해요. 네. 그리고 사진을 보내줘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라프라프가 오히려 코판기를 낍니다. 덤빌 때면 덤비라고.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간 게 아니고 예상과 전혀 반대로 돌아갑니다. 예. 알고 봤더니 라프라프의 병력이 1,500명 정도라고요. 병력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전세가 금방 기울었습니다. 네. 이 전투에서 마젤란도 목숨을 잃어요. 아, 예. 그렇군요. 마젤란이 살아서 귀환한 게 아닙니다. 마젤란이 그렇군요. 죽습니다. 아. 그리고 마젤란의 부하들도 죽거나 대부분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하들까지 거의 목숨을 잃을 지경이 된 거죠. 그런데 라프라프는 다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요. 돌아가라고. 빨리 떠나라고. 네. 그러니까 선장을 잃은 이 탐험대는 부랴부랴 라프라프 섬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예. 정말 강대국 그 당시로서는 뭐 엄청난 그 당시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스페인을 물리쳤는데 뭐 라프라프 이 왕의 인기가 아주 높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뭐 그때뿐만 아니고 그 후도 맞아요.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라프라프는 서양 세력의 도전을 물리친 영웅이 됩니다. 네. 사실 이게 사소한 일은 아니에요, 진짜. 그럼요. 네. 이때를 전후로 해서 서양 함대가 줄지 아시아로 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첨단 무기를 앞세웠기 때문에 다 패해요. 그렇죠. 근데 라프라프는 물리쳤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서양 세력을 물리친 최초의 영웅이자 지도자가 된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막탄은 세부 섬뿐만 아니라 그 더 넓게 필리핀, 거기서 더 넓게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죠. 그러게요. 예. 네. 그 지금도 막탄섬 가면요. 입구에 동상이 있어요. 예. 라프라프 동상이 딱 서 있습니다. 아. 현재도. 그리고 이 여러 도시를 가면요. 네. 라프라프라는 이름이 곳곳에 다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라프라프 동상 있고요. 예. 사당도 있고요. 네, 네. 심지어 거기서 가장 많이 잡히는 고기에 물고기 예. 이름을 라프라프라고도 붙였다고 해요. 아, 정말 의미가 있는 예. 뭐 서양 세력을 무릎 꿇린 최초의 지도자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죠. 마젤란 함대는 그러면 이제 스페인으로 잘 돌아간 건가요? 그 선장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예. 그 과정도 다시 돌아가는 길도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겠죠. 예. 선장이 아무래도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 어쨌든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대원들은 곧바로 스페인으로 다시 항해했습니다. 네.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도중에 포르투갈 군함을 만납니다. 네. 당시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탐험대는 다시 포르투갈의 공격을 받아요. 여기서 배 한 척을 또 잃습니다. 그럼 이제 한 척 남았나요? 이제 두 척 남았나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고장 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예, 1522년 9월이 됐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탐험대가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마젤란은 죽었지만 네. 마젤란 탐험대는 완벽하게 지구를 일주해서 세계사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네. 근데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초라하긴 한데 서운합니다. 네, 네. 출발 때는 다섯 척이었는데요. 네. 돌아왔을 때는 배가 한 척밖에 한 척 남은 없었습니다. 거죠. 예. 아. 그리고 264명이었죠, 선원이. 예. 1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은 18명밖에 안 남았죠. 하기는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게 그렇죠. 쉽지는 않은 일이다. 않았겠죠. 지금이랑 네.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라프라프가 지켜낸 막탄섬은 그 후에 뭐 어떻게 승승장구했나요? 계속 이제 뭐 서양 세력이 많이 왔을 텐데 예. 잘 지켜냈습니까, 이 섬을?
라프라프는 물리쳤죠, 침략자를. 네네. 근데 그 다음 세대까지 이제 성공한 건 아니고요. 이제 스페인이 마젤란 함대 이후로도 계속 노렸어요. 그래서 함대를 여러 번 보냅니다. 네. 그래서 여섯 번째 함대에 이르러서 세부, 막탄성, 나아가 필리핀 전체를 정복합니다. 아, 예. 여섯 번째만. 예. 스페인으로서도 예. 꽤 많은 노력을 그렇죠. 했었네요. 그래서 정복해서 이 지역을 필리핀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렇죠, 필리핀. 이 이름에도 역사가 들어있어요. 네. 필리핀이란 말 풀어보면요. 네. 펠리페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이 당시에 왕이, 스페인의 왕이 펠리페 2세였습니다. 아. 무적함대를 만들었던 바로 그 왕.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은 역사의 아픈 그 역사가 필리핀 국명에 들어 있는 거죠. 예. 아, 좀 필리핀으로서는 좀 안타깝기도 예. 한데 필리핀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뭐 스페인이 정복했으니까 당연히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지가 됐죠. 그렇죠. 약 무려 한 300년 동안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에 지배자가 바뀌어요. 네.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벌이는데요. 네.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리품처럼 이 필리핀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40년 정도가 흘렀어요. 1934년 미국 의회는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네. 그러니까 필리핀이 독립국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완전한 독립이 아니고 이 네. 기쁨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럼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또.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전쟁까지 끝나고 네. 1946년이 가서야 필리핀은 독립하게 됩니다. 이 현재 모습이 이때 만들어진 그렇군요. 거죠. 그렇군요. 스페인에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네. 넘어가게 된 아픈 역사가 있었네요. 이 막탄섬에 가면 마젤란과 라프라프 두 사람 모두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다고요? 네. 이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네.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습니다. 세부섬에 가면 역사 박물관이 있다고 해요. 네. 그 광장에 두 개의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의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뭐 해석하자면 1521년 4월 27일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막탄섬의 라프라프 병사들과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 그해 5월 2일 마젤란의 부하가 지휘해 빅토리아호가 세부섬을 떠났다. 그들은 1522년 9월 6일 스페인 산 루카르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 오. 이 업적을 그대로 그러네요. 적었죠. 분명히 자기들이 물리친 네네네. 그 어찌 보면 침략자들인데 예. 그 역사를 기억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대로 네. 적었죠. 근데 그 기념비 옆에 있는 또 다른 기념비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521년 4월 27일 똑같은 날짜입니다. 그렇죠. 라프라프와 그의 군대가 스페인 침략자를 격퇴했다. 스페인 지휘관인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이 자리에서 죽었다. 라프라프는 유럽 침략자를 격퇴한 최초의 필리핀 사람이 되었다. 네네. 여기서는 이 라프라프의 업적을 위주로 썼죠. 그렇죠. 네. 같은 사건인데. 같은 사건이에요. 예, 다른 그러니까, 입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젤란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한 어쨌든 최초의 지구 일주 항해한 항해 그렇죠. 성공한 그 인물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의 업적은 분명 위대한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마젤란은 침략자잖아요. 네. 오히려 막탄섬의 왕 라프라프가 위대한 영웅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 있지만 이 역사를 두 가지 모두를 다 받아들인 참 그릇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필리핀은 어떤 아픈 자국의 역사를 잊지 않으면서 네. 동시에 세계사적인 가치를 존중한 거죠. 네. 어찌 보면 아주 절묘한 한수라고 할까요? 네, 네. 이런 태도를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만난 세계사에서 필리핀 막탄섬의 영웅 라프라프 알게 됐고요. 마젤란의 이야기까지 함께했습니다. 김상훈 작가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MYMP의 Especially for You 전해드립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specially for you.